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균수와 안전성 기준은 충족했지만 균종과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15종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한 결과 대장균군과 이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아 모두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고 균수는 평균 200억 수준으로 관련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에는 최대 19종의 균종이 표시됐지만 대부분 실제 함량은 한두 종의 균에 편중됐고 일부 제품은 주의사항이 표기되지 않거나 모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프로바이오틱스 균종 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량 균종에 대한 최소 함량 기준 등 표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총 균수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미량만 함유된 균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에서는 식약처에 균종별 관리 기준 마련 도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